이 개발형 학업 파트에서도 함께 나오는데요. 내용 정리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요약집 62쪽하고 63쪽을 참고하세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인데요.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절대 개발형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로 나눠지죠.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그럴 때는 각각의 법에 따라 시행자의 실식인가 이런 걸 받아서 하지 사업신계획인가 개발행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을 때 그때 규제하기에서 미리 허가받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개발행의 허가제로서 개발행 허가 대상은 여섯 가지가 있죠. 건공, 토토토, 물까지. 자, 그래서 1번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2번, 3번, 4번, 5번은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1번 건축물 건축이 있고요. 2번 성토절도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 미리행위 이걸 약자로 입고로 해서 써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이렇게 하죠. 토지 형질 변경 행위. 3번 4번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거기다 줄 것이 공작물이 하죠. 공작물 설치도 허가 대상이죠. 그 다음에 5번 녹관자 암기하세요. 녹관자 녹지관리자는 보존자 안에서 울타리 아니 아닌 바꿔지겠다 몇 개월 이상 물건 살 때 허가특대인가 1개월 이렇게. 특히 1번의 경우 건축물 건축 이 건축물 건축권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될 때에 허가 받게 한 서류 준비해서 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제출하면 돼요. 건축법에 따라 제출해서 건축을 받으면 국토협상 개발인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이면 자 이것은 63쪽에 있는 건데요. 토지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할 특광특특시장소 그때 줄 것이고 특광특특시장소를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하려 할 때 개발행 허가를 받을 게 있고 허가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1번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2번, 3번, 4번, 5번은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니다. 그래 1번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넓이 5m 이하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번 토지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지 공용지는 국가 지자체 소유로 편입하기 위해서 자르는 경우는요 허가 받지 않습니다. 3번 행정재산 용도표이든가 이거 국가 지자체 건데 그걸 자를 때는 허가 받지 않아요. 토지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정되면 고시까지 이루어지고 고시된 바에 따라 분할할 때는 고시권자가 국장시도사 시장수임으로 허가받지 않고 자릅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면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니까 별도로 토지분할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아니다 그러죠. 넘어가시고 3번 이것도 62쪽부터 63쪽까지 있는데 개발행 허가를 요하는 것. 그래 1번 경작훈련 형질변경 허가 대상 아니어서 허용합니다. 2번 도시군계획사업 아까 절대 허가 대상이라고 했죠. 3번 재복구 전환성을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이것은 사후 1개월에 신고를 해야 할 신고 대상이라 하죠.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그 다음에 4번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소채취. 하지 않는 토속지는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 흙벌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토속지라는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지는 허가받아야 되고 반대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지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장을 설치한 토지경비로서 바로 성토 절토를 제한 것은 허가 없이 허용되는데 성토 절토할 때는 그 깊이 높이가 50cm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자, 4번 개발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바로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62조부터 63조까지 있어요. 1번, 2번, 4번, 5번은 허가 없이 허용 이렇게 써놔요. 허가 대상 아니죠. 뭔만 허가 대상이냐? 3번만. 3번 육상으로 양식했다 포인트 잡고 녹지 관리 농림장 안에서 필하우스 만들어가지고 그것다 육상으로 양식장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국토훼손을 심각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겠다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육상이란 말이 키포인트죠. 육상으로 양식장은 허가 대상이다. 1번 2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 아니죠. 특히 5번 성토절도 정지할 때 그 높이 깊이가 몇 센치 내면 경매한 행위에서 허가받지 않은가? 50cm 내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5번 개발이 허가다 틀린 거 1번 2번은 68쪽이 있는데요. 우리가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있다. 위법자입니다. 위법자는 허가권자께서 원상회복하도록 명을 할 수 있어요. 명. 2번 명을 내렸는데 스스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청인 허가권자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여서 원상회복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는데 만약 위반자가 이미 이행보증을 예치해놓고 있다면 이행보증을 사용해서 처리하여서 합법적입니다. 3번 이 개발행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를 우리 애가 신청해서 허가 내주려고 한다. 그때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그 지역의 주민 의견 등가 뭐 지방의 의견 등가 아니에요. 여기 지워버렸어요. 이것은 64쪽이 있는데 64쪽이 있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거기 지워버려요.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과 지방 의견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떴습니다. 그 지역에서 서자 쓰고 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그래야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행자 의견 듣지 다른 자 의견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허가받아 사려는 개발행위하고 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는 도시군객사업은 뭐가 더 우선시되냐? 도시군객사업을 더 우선시하죠. 4번에서 알 것은 우리가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며칠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을 원칙하냐? 15일 수치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6번 보면 개발행 허가다 틀린 거. 자, 1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의 5% 범위에서 확대하려고 한다. 허가를 이미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면적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 확대했다 다음에 면적 찾고 확대. 면적에 따라 주고 확대. 확대했다 떠넘쳤다면 위로 올려져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개발행위 할 때 이렇게 이 정도를 개발행위 하겠다라고 면적 제시했는데 허가 받아놓고 나서 그 후에 이 면적을 더 키워서 확대해서 이렇게 개발행위하려고 그래요. 더 키워서. 이때 막무가내 할 수 있어요. 또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변경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간다 그 말이죠. 잡아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을 험치하고 원상회복 명을 당하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에서 원상회복 당합니다. 변경허가 확대할 때. 그런데 허가 받았던 면적 대비 그 면적을 축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하려고 한다. 이거 축소하려고 한다. 축소는 바로 허가 받고 나서 축소할 때는 이때는 변경 허가 안 받아요.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허가권자한테 변경 통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확대했다가 변경하가 받았다 이렇게 떴다면 축소했다 덧붙여서 축소는 그대로 연결해서 알아두면 되죠.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하를 받지 아니하도 된다. 알겠죠? 잘 구분하세요. 잘 나와요. 우리 요약집 66페이지도 잘 정리되어 있고요. 밑에 해설도 잘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조건 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부 허가로 가려고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듣고 그자가 그 조건을 수용하면 허가 조건 그러면 허가 안 내게 되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4번은 64쪽에 있는 건데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을 허가권자에서 검토할 때에 개발행위 허가 중에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중에 하나가 성장 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 내지 말라. 성장 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때 허가 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이 자연녹지역 밑에 따로 써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두 가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 이 세 개를 써놓고 유보용도 그렇죠. 유보용도 유보용도 이것은 64쪽에 있는데 3번과 4번 64쪽 유보용도지역에서 개발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개발의 허가 기준을 검토할 때에 바로 도시군의 심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나 맞아요. 심의 걸쳐가지고 5번 이 건축물로 건축이 아까 개발의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에게 허가 신청서 준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건축법에 따라 들어가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은 걸 간주하고 그리고 건축공사 들어갔습니다. 공사 완료됐습니다. 사용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 받습니다. 사용승 받았다면 국토협상 개발행에 맞추고 나서 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검사 또 받아야 되냐? 중검사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중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좀 알았어요. 그래서 5번은 맞아요. 67쪽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제 금방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체크하십시오. 자, 7번 통과해 두고 8번. 8번은 지문 1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했던 것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이유불문하고 허가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걸 세계도시라고 그랬죠. 도시군계획사업은 이유불문하고 개발에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1번 틀렸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면 이것도 67쪽에 있는 건데 개발행 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맞춰봐. 조건. 조건에 따라 맞춰서 약자로 기희 환경적 기위 환경조 알죠? 그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장소까지 도로 상하수 설치할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할래? 이렇게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공사면서 유해방지 조치할래? 유해방지 조치 환경오염방지 조치할래? 경관조치 적용료 조치할래? 약주로 기후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개발행 허가 신청 의견을 듣고 그자가 수용했다 근데 그 조건 이해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에 20번을 보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랬죠.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했죠.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굴비발차기라 했죠. 굴비발차기. 그러나 이런 굴비발차기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자가 누구라면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 대상이 되어야 되냐? 국지공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단체 뭐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들이면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죄를 시켜주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9번 들어갑니다. 개발행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 그것도 줄 거.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 그것도 딱 줄 것이고 약자로 굴비 발차기 아까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67페이지 있다고 했으니까
굴비 발차기가 떠올라대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행포님 예측금의 한도는 얼마다고? 총 공사 20%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금방 굴비 발차기 썼죠? 가로 열고 단 국지공은 제 이렇게 써놔. 가로 닫고. 그래서 누구는 제 되는가? 국지공은 제 이렇게 딱딱 가다가 쳐버려요.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사유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1번 봐봐요. 1번은 여기다 줄 거.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기다 줄 거예요. 1번. 1번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 줄 거죠. 기에다 더함이 H 사유 되죠. 2번도 마지막에 거기에 2번에는 토지굴착에다 줄 거예요. 토지굴착에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는 첫째 줄 토지굴착에다 줄 것이고 구리에다 더함이 그러나 지방자산체에다 딱 네모치고 지방자산체가 주인공이니까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토사가 발표했다 줄 것이고 발했다 동그라미. 4번은 차량통했다 줄 것이고 차했다 동그라미. 5번은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다 줄 것이고 비했다 동그라미. 그래서 H사유 맞습니다. 2번만 지자체가 주인공 나오니까 배제가 되죠. 10번 개발에 허가하다 옳은 거 1번 반복되고 있는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랬죠. 뒤에 무슨 말이 나와도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받아야 한다 지어버려 절대 받는 거 아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거기다 써놔요. 도시군계획사업 세 개 생각. 2번 아까 했네요. 허가권자는 기,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들렸죠. 3번 관리자 간에서는 조례가 점에 따라 개발행 허가 규모 개발행 허가 규모 갖다 줄까 봐요. 개발행 허가 규모 해서 밑에 해설 봐봐요. 해설에 동그란 3번에 별 손 안기법 나와 있어요. 안기법 손 주상자생 1만 주부터 미만 공간농 3만 주부터 미만 보좌 5천 주부터 미만 써놨죠. 밑에 안기법 그걸 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그래 주상자생은 얼마 미만이야 되냐? 1만 주부터 미만. 공간농 얼마냐? 3만 주부터 미만. 보좌는 얼마다고요? 5천 주부터 미만. 이 수치를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3번 틀렸죠. 관리적은 공간농은 3만 주부터 미만이니까 5만이 상한이다 틀렸죠. 3만으로 수정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행정층이 아닌 자 그러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개인들. 사인이 재벗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할 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 몇 교인 하냐 1교인에 해야 한다 신고입니다 신고해야 한다 해야 한다 옆에다 써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 그 다음에 5번 5번은 맞은가 틀린가 봐보세요 아까 했는데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신계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아 틀려요? 왜 틀렸을까? 동의가 얻어야 한다. 틀렸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줘버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줘버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대야 한다? 의견. 그래서 기출문제 보니까 완전히 장난쳐놨죠.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뭘 한다고? 의견을 대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11번. 개발의 허가 옳은 거 이것도 이제 반복된 거 많아. 1번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번 허가받은 개발행 허가받은 개발행의 사업기간 이 허가받을 때 공사 언제 착공 언제 준공하겠다라고 사업기간을 정하는데 사업기간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허가받고 나서 여의치 않아서 9월 30일 연장하려고 그래. 그때는 연장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연장했다 사업기간에다 줄 것이고 연장했다 동합 치고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는다 맞아요. 변경했다 줄 것이고 허가 받는다 맞습니다. 연장의 반대말을 볼까요? 오 그래 그 위에다 써요. 단축이라고 단축이라 써놓고 위로 올려쳤어요. 단축 시에는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쓰나. 단축 시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변경 통지만 하면 돼. 원래 허가 받을 때 사업기간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잡아서 받아왔어요. 근데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공사를. 그래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단축. 그래서 8월 20일로 단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변경 통지를 허가권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지 않는다. 이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할 때 원래 답이었는데 턱을 넣으면서 돌이 좀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다. 전으로 용도를 지목 변경하자 해서 변경했어요. 그런 경우도 허가 받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면. 그 다음에 4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 있다 줄까 봐요. 뭐가 있었어? 건공 토토토물이 떠올라야 되죠. 건공 토토토물. 그래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 뭐가 있다고요? 건공 토토토물이죠. 건축물 건축, 공용을 설치, 토지 변경, 도서 제치, 토지 매매, 물건 사.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이 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무슨 지역에서의 규정을 통해서 행위를 하면 돼? 자연환경 보호전지 생각나였나요? 나을걸? 알죠? 여기 전 국토가 있다. 토, 간, 농,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호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이 있는 반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바로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통해서 욕 개발을 하면 되냐? 자연환경 보존.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 행위를 하려 해. 건공 토토토. 건공 토토토물이 개발 행위 중 허가 대상이잖아요. 이 행위를 여기서 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야 돼요. 이해 돼요? 이 적도 허가 받아야 이 행위 할 수 있지.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법자가 되지. 위법자.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은 3천만 원에 벌금하죠. 원상 회복 명단이죠. 명의하자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 당하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가 틀렸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기출문제인데 좀 그렇죠. 자, 4번. 허가 관청은 누가 했어? 아까 특광특특시장소 있죠. 그따 써놔요. 특광특특시장소라고. 아까 허가관청은 개발인 허가관청 특광특특시장소라고 했어. 특광특특시장소가 조건을 붙여서 개발인 허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허용된다 그랬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드렸죠. 이거 몇 번을 하네 지금. 허용된다. 그때 조건은 뭐 따 할 수 있어요? 약자로 조건. 그따 써요. 기후환경조 아까 있잖아요.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64페이지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요약지에 여기 해설에도 잘 되어 있고요. 자, 개발의 허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개발의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틀렸어. 가장 큰 규모의 그 말 날려버리고 가장 큰 규모의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각 각각을 이렇게 써놔요. 각각의 5번 지문. 가장 큰 규모의 그 말 치고 뭐라고? 각각. 그리고 이제 끝에다 또 써요. 적용한다 옆에다. 다만 그 총면적은 가장 큰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아니 된다. 여기까지 떠올라야 돼요. 동그라미 5번.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 다 돼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니 놀랬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네요. 신기해 죽겠네. 정말 돼요? 5번 치면 이해 돼? 안 돼요? 돼요? 오, 그래요? 돼? 이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됐다면 얼마나? 자, 이해가 됐다 하니까 이제 질문 드리겠어.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개발의 허가를 받고자 해.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면적 대비 주거적은 아까 토지 형질 변경 대비 개발의 허가 기준 면적이 얼마 이어야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어? 그렇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돼. 그러면 예, 개발행위를 여기 살려고 했는데 토지가 준비돼서 이 면적이 9천 정도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여기서 토지 활용하겠다. 그러면 허가 내줄 수 있어 없어요? 허가 내주죠. 1만 정도 미만이니까. 1만하고 9천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적은 거예요? 이게 적은 거예요? 이게 큰 거지. 이게 훨씬 큰 거 아니라 이게 훨씬 적은 거예요. 알죠? 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1만 미만 받을 수 있죠. 주거적. 그러면 관리적에서 형제 변경하려고 허가하셨는데요. 그때 허가 신청한데 면적을 기재할 때 2만 8천이다라고 기재해서 냈어. 2만 8천 정도. 그러면 관리적에서는 아까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이 토지 형제 변경 면적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어. 3만이. 그러면 이것은 허가 받아갈 수 있는 면적에 속해요? 못 받아가요? 받아갔죠? 3만 미만이니까.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면적 적용할 때 뭐 각각의 지역에 면적 이하니까 미만이니까 뭐 금방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의 토지가 바로 두 개 용도에 걸쳐서 들어왔어. 여기서 개발행위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서 지금 개발행위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양쪽에 걸쳐서 주거지역에 관리지역에. 근데 여기 보니까 9천 여기 2만 5천 이렇게 걸쳐 있네요. 이때는 허가를 받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이해가 됐다면서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 그래. 일단 각각의 용도 적용하는 규정을 1차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 땅은 주거지에 있으니까 1만 미만. 그래서 일단 통과됐네. 이 땅은 3만 미만이면 돼요. 3만. 그리고 일단 통과됐죠? 각각의 용도 적용한 그 규모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다만 그래서 자꾸 또 다만 써놨잖아요. 다만 2차적으로 검토하겠다. 2차적으로는 총 면적을 검토한다. 총 면적은 바로 이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용도적 규모를 쳐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총 면적 합해보니까 3만 바로 4천이죠. 3만 4천 정도니까 이 면적을 초과했으므로 허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요? 넘어가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잘 이해 두시고 12번 보겠어요. 개발행 허가다 옳은 거. 1번 아까 했어요. 12번 1번 기출문제 보면 계속 나요.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제학을 위한 토지 경제에 따라 포인트 잡아 경제학을 위한 형제 변경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맞고. 2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동남이 확장 동남이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확장할 때는 받아야 돼요. 근데 둘 다 안 받는다. 근데 틀렸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축소했다 동남이 치고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놓고 확장 동남시에서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써놔요. 잘 구분했어요. 다시 한번 축소는 뭐만 된다? 변경 통지만 하고 변경 허가는 받지 않는다. 확장은 변경 허가 받는다. 그래서 틀렸다. 3번 이거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없다 됐죠. 조건은 뭐 약자로? 기히 환경조. 그 다음에 4번 바로 개발행위하여 주변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최대 몇 년간만 제한할 수 있냐? 3년간만. 68조가 69쪽에 나옵니다만 요약집. 그 다음에 5번 이 행정청의 안자가 개발행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 공공설은 허가를 받은 지역이 전부 무상으로 기소했는데 틀렸어. 어떨 때 무상으로 귀속시켜주냐면은 행정청 인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때. 그래서 서두에 행정청의 안자가 할 때 그거 아닌 그 말 날려버려. 아닌 그 말 주고 행정청인 자가 이렇게. 이 5번 지문은 49쪽에 있어요. 요약집 49쪽에. 그리고 아까 4번은 68조가 69쪽에 있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을 한번 설명하겠어요. 남은 쉬우니까 통과하고요. 5번 49쪽을 봐봐 갔어. 요약지. 그래서 다음에 문제 나면 이건 맞춰야 되겠지. 이해하고. 도로는 공공시설에 해당할까 안 할까? 공공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을 내포하고 있는데 도로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안 한다? 1. 해당한다. 2. 해당하지 않는다. 3. 공공시설 한 번도 들어본 사례 아니다. 공공시설 뜻은 알죠? 그래 공공시설 뜻 요약집이 있어요. 요약집 4페이지인가? 이럴 때 한번 봐봐요. 요약집 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뜻을 봐봐. 이럴 때 눈을 찍어. 공공시설 뭘까?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도로, 공원, 수도, 철도도 뚜뚜뚜뚜 해서 공공시설만 이게 뜻이에요. 도로도 공공시설 들어가죠? 그래. 그래. 대표로 공공시설 하면 도로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 이제 여기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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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짐도를 시원하게 설치해서 사업해라 개발행위. 그래서 개발행위가 이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라고 이때 이걸 설치했던 새로 공공시설 탄생했다 그러면 이걸 설치했던 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닌 자든 비행이든 설치하고 나서 개발이 다 끝났다 그때 이 소유권 공공시설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그걸 관리할 관리청이 있어요. 관리청 도로 관리청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누가 가져간다고요? 소유권을 관리청 돈 주고 사간다 공짜로 귀속시켜준다 공짜로 무상 그러면 이제 그래 행위했던 비행이 설치했던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소유권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문제는 이거 이제 이거 쓸모없죠. 이 공공시설은 쓸모없죠. 이거 정례의 공공시설이라고 그래. 정례의 공공시설은 쓸모없는데 용도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 정례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되냐. 이 소유권 문제. 소유권 귀속 문제. 바로 이 자가 새 거 만들었던 자가 행정시다. 그러면 행정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죠. 근데 새로 설치했던 공공시설을 비행정청자가 설치 제공했다 그러면 이 비행정청자는 이 종료 공공시설을 무조건 무상으로 소유권 귀속받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이 공공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바로 그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걸 잘 비교해 두세요. 그 내용이 바로 49페이지 있으니까. 그래서 5번 틀린 이유가 행정청의 안자가 허가받아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정례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의 안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알겠죠? 행정청이 아닐 때는 그자가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의 상당을 보내서만 그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았어요. 넘어가시고 13번. 13번도 자 기출문제인데 개발에 허가다 틀린 거. 1번. 1번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그 답이 줄 거예요. 이게 도시군계획사업이다. 그렇잖아. 도시군계획사업이다. 도시군계 알죠? 도시군계획사업이죠?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라 건공 토토툼을 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맞고, 2번 맞고, 3번, 자, 3번은 68쪽에 있어요. 거기다 줄 거 봐. 개발행위를 받, 개발행 허락을 받은 자가 개발에 맞추면 준검사 받아야 된다. 그따 줄 것이고, 네 개 써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속 채취. 이 네 가지는 개발의 허가 받고 그 행위 마치면 허가권자한테 가서 다시 못 받아야 된다.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3번 옆에다가 여백에 왼쪽에다 써요. 토지 분할과 별도로 써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둔 행위는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뭣과 무엇은 준공검사 받지 않는가?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 몇 페이지 있다고 요약지? 68쪽에도 있고 그 해설을 너무 잘해놨어. 해설도 엄청 잘해놨어. 여러분은 해설을 어마어마하게 중요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뭐 문제만 자주 푸는 것도 좋지만 더 관심있게 봐야 할 게 뭐라고요? 해설 파트. 해설이 꼼꼼하게 잘 돼 있으니까 해설을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합격이네. 바로 합격. 바로 합격이. 할 것도 없어요. 문제집을 한 몇 번 풀어보면 좋아요. 진도에 맞게. 지금까지 우리가 전 과목 똑같아요. 전 과목. 너무 앞서갈 필요 없어. 진도에 맞게 지금 모든 과목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나갔다. 그러면 거기까지 또 앞으로 가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요약도 또 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요약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하죠. 전방. 혼자 그냥 너무 무리해서 앞서가지 마시고요. 가다가 지쳐버리잖아요. 혼자 가다가. 그러지 마시고 봤던 것을 또 보시라고. 다 봤던 것 또 보고. 그래서 또 보고. 그래서 봤던 진대 막 계속 봐가지고 불어 터져버리게 이거 예? 불어 터질 정도 되게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돼. 그게 효과 있어. 한 번 딱 풀어보고 던져버린다 효과 없어요. 하나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는 거 좋을 거예요. 진도 맞춰가지고 요약집하고 요약집 좀 부족하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기본서 놔놓고 근데 공법은 요약집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구성했거든. 그래서 요약집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들 합격의 가능성 보여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8월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엄두가 안 나요. 실력이 그 쌓여있지 않은 분들은 올해는 힘들어져요. 이제. 9월 10월 마음이 급해져 잘 안 되거든요. 8월 달까지 나름대로 실력을 딱 구축시켜야 돼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3번 1번 아까 했고 2번도 했고 3번 말씀드렸고 4번 이 4번은 69쪽에 있는 것으로서 마지막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따 포인트 잡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한다 그리고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따 줄 거 봐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말 나오면은 도지기가 떠올라야 돼 그따 써라 도지기 그게 떠올라야 합격권 들어가지 멍 하면 답 없습니다. 뭐가 떠올라야한다고요? 도지기 도가 뭐냐 도시군기본계나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나옴으로써 용도적 등의 대포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일 때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지, 지가 뭐냐? 지구단위로 지정된 지역. 기가 뭐냐?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 지역은 행정청에서 계획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원, 수도, 하수 이런 건 학교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설치, 제공을 해나가야 하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허가받아 개발하면 지장을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가 라고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을 개발의 허가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때 1차로 3년 제한하고 아참 1년 1회 하나요.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합산해서 5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약적으로 도지기. 도지기는 최장 5년. 그래서 4번 지구단위교로 지정된 지역 그것도 포인트 잡고 4번 지구단위교로 지정된 지역 하면은 오, 최종 5년간 제한할 수 있어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맞아요 틀려요? 뭐가 핵심 용어일까요? 지방자산체. 지방자산체에게 이행포지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있다 틀렸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산체도 써봐요. 국지공 이렇게 국지공인은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지공유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67쪽이 있고 여기 해설에도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4번 개발행위 허가다 틀린 거. 1번 토지분할 때 포인트 잡고 토지분할은 그 행위 맞추면 준공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지 않는다 그랬죠. 2번 가다 보면 연면적에다 체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면적을 확대했다. 확대하면 변경 받아야 되죠? 맞고. 3번 바로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맞고. 마지막에 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에 따라 줄 것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이니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맞고. 5번 토지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는 누구냐? 공공용지 국가 지자체 거니까 허가 안 받고 자른다. 분할한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15번 이 15번은 68쪽부터 69쪽에 있는데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지할 수 있는 지역 갖다 줄 것이고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지할 수 있는 지역 갖다 줄 것이고 도지기 하면 끝나죠. 도지기 1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몇 번이냐?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미음을 묶어봐요. 디귿, 리을, 미음을 묶어서 앞에 땄습니다. 최장 5년간 제한 가능. 최장 5년간 제한 가능. 박스 안에 디귿, 리을, 미음 묶어서 최장 몇 년? 5년. 어떻게 해서 5년인지 알죠? 1회 3년 쓰고 심표 찍고 1회 2년 연장 가능 가로 닫고 그래서 합산해서 5년이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1회 3년 점 찍고 1회 2년 연장 가능 그래서 합해서 5년이죠.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과 니은 묶어봐요.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최장 3년간만 제한. 최대 3년간만 제한. 최대 3년간만 제한한 이유는 거기는 공적으로 보존 조치하는데 3년이 된다 보는 거예요. 3년. 그래서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녹지지역이라든가 개혁관리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든가 수목도남이 녹계지역이라고 체크해 녹계지역에 수목 조수라 집단 서식하고 있다든가 우량공제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개발형이라여 주변의 환경미관 경관 문화재가 크게 손상 오염돼 우리가 있으면 개발행 허가 제한해서 보존 조치한 다음에 개발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기간 연장은 안 된다. 16번은 68조부터 69조까지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만은 이 두 문제를 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싶어서 편성해 봤어요. 개발행 허가 제한은 그래 개발행 허가 제한인데 옳은 거 1번 제한을 하려고 하냐가 국장이다. 국장 밑에다 또는 시도사. 국장인 경우 또는 시도사인 경우는 관할 시장수 의견을 청취를 요한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치고 요한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 관할 지역이 전 국토이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는 현지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시장수가 계시기 때문에 시장수 의견을 꼭 듣고 중앙도시심의 시도사인 지방도시심을 거쳐서 제안을 해나가게 됩니다. 의견 청취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제안을 하려고 하는 자가 국장이면 시민은 필수적이에요. 중앙도 시민을 꼭 거쳐야 돼. 그래서 거쳐야 된다 그래야 돼. 필수적이에요. 거치지 아니한다 틀렸어. 거쳐야 한다. 국장 밑에다 또 써봐요. 2번 국토교통부장관 밑에다 시도사 써. 시도사 점 찍고 시장 군수면 시도사 시장 군수면 지방도시는 시민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써. 지방도시 시민을 꼭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는 시민이 필수적이다. 지방도시 시민이 꼭 거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제한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면 연장. 연장하면 도지기가 떠올라야 돼. 도지기. 도지기. 그래, 도지기일 때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 몇 해야 몇 년만 연장한다? 1회 하나요? 2년만. 그래서 2회 틀렸어. 1회. 3년 틀렸어. 몇 년? 2년.
이때 연장이 가나다 할 때 연장에 떠다 합쳐봐. 연장. 연장이 가나다 할 때 연장에 떠다 합쳐. 그때리 연장. 연장에 떠다 합쳐서 위에 따서 연장 시에는 심히 거치지 아니한다. 연장 시에는 심히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죠. 도지기는 아까 1회 2년 연장 가능하겠죠. 그것 따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할 때 연장이 가능하다 줄 것이고 1회 2년. 근데 5번 녹지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서 보존 동안 합쳐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당방 허가 받지 마라. 우리 행정시에서 보존 조치해야 된다. 지장 줄 수 있는 허가 못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하는데 보존 조치는 3년이면 충분하거든. 그래서 연장할 수 없어요. 제한기. 그래서 가능을 불가능으로 서정. 가짜 앞이다. 불가능. 가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연장 불가능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7번. 17번을 보시면 이건 65쪽에 있는데 성장 갈반 수립. 성장 갈반하는 어디에 수립하냐면 그 땅이 계획 관리라든가 그리고 생산 관리라든가 그리고 자연 녹지인데 그 지역에서 개발 수요가 폭증하고 난개발이 예상된다. 그럴 때에 그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변경 이렇게 하고 그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이것만 건축하되 돼 성장을 해 나가도록 하고 기반시설 계획을 깔아주겠다 이건데요. 이 성장 갈방안은 누가 수립할 수 있냐? 수립권자는 관할 시도사가 아니라 국장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인 시장 군수입니다. 이네들을 수립권자라고 해. 자기 지역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는데 수립 대상 지역은 수립 대상은 바로 세 가지 지역을 유지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이 지역을 유보용도라 하거든. 그래서 유보용도 지역에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지역 역학상 필요하다면 인접해 있는 보존용도의 땅을 보존용도의 땅을 일부 포함해서 수립해도 합법적이에요. 보존용도의 땅을 포함해 가지고 성장 관리반을 수립해서 이쪽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성장 관리반을 수립 고시하는데 필요하다면 보존용도 땅을 일부 포함해서 수립 고시해도 돼. 그 부분은 20% 이내 정도만. 이때 성장 관리반을 이자에 수립할 때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수립한다. 뭐 여기서 수립한다. 이렇게 수립한다면 이때 이 안에 기반수로 배치 규모를 이렇게 한다라고 반드시 포함해서 고시해야 돼. 그래 필수 포함내용이 있어. 필수. 성장 갈반했다가 필수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아까 우리가 지구단에 겪어서 지구단 만들 때 필수 포함내용 두 가지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필수 포함내용 그거하고 유사해. 딱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해. 기반수로 배치 규모 꼭 집어넣고 이건 같으죠. 그리고 이 안에 성장 갈망을 수립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이 땅에는 뭐 단독 테마 지도를 한다. 그러면 뭔만 지도를 한다. 이렇게 건축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주게 돼 있어요. 건축 용도. 용도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리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쓰는 건폐라고 해 용적률의 최단도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건폐를 용적률 이걸 필수 포함으로 해서 정해줘요. 그래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이 성장 관리반도 하나의 구성에 있어서 이 성장 관리반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로만 이 장소가 조성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구단의 격에서 지구단 만들 때는 여기에다 하나 더 부처가 된 게 있었죠. 건축물 높이의 최관도 최저한도 포함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성장 관리반을 만들 때는 필수 포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관리반은 바로
여기서 수립 고시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4층 갖고 못지. 그래서 굳이 성량 관련에 따라 몇 미터까지만 높여라라고 규정할 필요 없어요. 4층에밖에 건축 못하는 땅이니까. 그리고 이 성장 갈반을 수립 고시해야 되면 바로 계획까지 경우는 건폐율이 얼마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냐? 50%까지. 용적률은 125%까지. 원래 여기 봐봐요. 조례로 이제 완화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원래 계획과적은 성장 갈반이 아닌 계획과적은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용률 얼마? 알죠? 계산해. 이렇게 여기는 40% 이하, 여기는 100% 이하인데 성장 관리방 안에 들어가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이걸 적용해서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생산 관리적은 건폐율은 원래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0까지. 30%. 자연옥수수도 건폐율 20% 이하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0%까지. 그래서 건폐율은 바로 성장 관리방에 쓸 것이 되면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0%까지 플러스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7번을 풀어볼까?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일단 틀렸죠. 마지막에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틀렸어. 국토교통부장을 주고 특광특특시장소. 2번 맞은데 성장 갈반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적은 유보용도 보존용도로서 그때 보존용도적은 아까 얼마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고 했어? 20%. 유보용도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 말한다. 자, 생, 개 알아시고 그리고 그 내용 2번 옆에다 써놔요.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꼭 볼 거. 그 다음에 이것은 65페이지 있는 것인데 거기도 곁들여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읽어보시고 4번 읽어보시고 5번 읽어두셔. 성장 할반에는 개발사 배치 규모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장 건폐율 용률을 이 둘 이상이 꼭 포함된다. 이거.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 103페이지 개발 밀당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